저희가 추천 안 해드릴 수가 없어요. 안 해드리면 저희 직무유기. 메트로타운에 비교했을 때 스퀘어 풋당 가격이 한 150불 정도 저렴하게 지금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 제가 제목을 하나 정했는데요. 네. 이번 영상의 제목은 리차드 리얼토도 분양받기 사우스케이 시티 분양 프리뷰 지금 시작합니다. 시작합니다. 2021년 광역밴쿠버 최대의 메가톤급 프로젝트 사우스게이 시티 그 두 번째 이야기를 들고 저희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주 원 분양이 네. 원판이 된 지금 네. 분양을 받은 네. 입장으로서 분양받으신 이유는 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제 가장 중요했던 거는 저는 대규모 개발이라는 게 저의 마음을 확 끌었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대규모 단지가 이제 개발이 되게 되면 인구의 유입이 많아지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모든 생활 편의시설이 들어오게 되었거든요. 그렇죠. 지금은 에드먼즈 지역에 하이게이트라든지 이렇게 상권이 좀 떨어져 있지만 이 사우스게이 시티가 개발이 완료가 되면 모든 생활 편의시설이 그 안에 들어올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이제 과감하게 이제 빨리 움직인 거죠. 네. 자, 케빈 뉴턴님, Azure One. 아, 여기 위에 지금 링크가 지금 보이실 텐데요. 한번 안 보신 분들 클릭해 주시고요. 거기서 그때 설명해 주셨던 부분들 네. 지금 간략하게 다시 한번 서머리하는 차원에서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건 정말 레드맵 개발사가 수십 년간 공을 들여서 네. 준비한 프로젝트고요. 네. 마스터 플랜으로 60에이커, 그 부지에 5에이커 정도가 공원으로 들어오고 네, 네. 커뮤니티 센터, 네. 그 안에 그로서리 쇼핑, 별다방, 수많은 은행들, 식당가 모든 게 이제 들어오게 되기 때문에 네. 소도시가 네, 하나 맞습니다. 네, 네. 만들어진다고 볼 수 있는 게 가장 큰 메리트이고요. 여기서 하나 추가하자면 네.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별다방이라는 회사가 부동산의 전문가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아무데나 점포를 내지 않습니다. 그렇죠. 되는 곳에 점포를 개설한다는 것. 네, 그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레딩의 메갈리스텔 같은 경우에는 특히 내구성이 좋고 네. 마감이나 네. 타자 같은 거를 네. 이제 보러 갈 때 네. 타자가 거의 없고 네. 애프터 서비스가 굉장히 네. 좋은 개발사로 유명하고 일단 크니까 회사가 그렇죠. 네. 추천을 드린 이유고 네. 자, 세 번째. 세 번째는 뭐죠? 아. 세 번째, 네. 세 번째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가격과 저는 지리적인 강점이 있다고 생각을 드는데요. 이제 가장 민감하신 부분이 가격이잖아요. 근데 여기가 위치가 메트로타운에서 한 10분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인데 네. 그리고 그러면서 동시에 에드먼즈역과 도보 8분 거리에 있는 역세권임에도 불구하고 메트로타운에 비교했을 때 스퀘어 풋당 가격이 한 150불 정도 저렴하게 지금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경쟁력 있는 가격이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천드리는 거고 저희가 추천 안 해드릴 수가 없어요. 안 해드리면 저희 직무유기입니다. 아주 원가 좀 다른 점이 있다고 하던데 어떤 네, 게 있나요? 네. 일단 층수가 조금 낮은 28층으로 되어 있고 네. 아주 원은 하이라이즈 한 개와 로우라이즈 콘도 한 개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아주 2는 하이라이즈 빌딩 한 동과 로우라이즈 빌딩이 두 동 그렇죠. 이렇게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인디고, 네. 인디고 컬렉션이라는 저층 콘도가 하나가 더 붙게 되는 그런 구조예요. 네. 총 52세대가 네, 들어오고 이렇게 네. 니은자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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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네. 더 위치해서 특히 로우라이즈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보다 가격대가 스쿼트당 900불 미만으로 네, 나올 맞아요. 가능성이 굉장히 네. 크세요. 네. 투베드라고 해도 70만불 초중반으로도 가능할 것 같기 네. 때문에 예산에 맞게 네 그렇죠. 네, 예산이 좀 있으신 분들은 하이라이즈로 하시면 되고 그렇죠. 조금 이제 낮추시는 분들은 로우라이즈로 가시면 되고 네 맞습니다. 네. 디파짓 구조는 고층 콘도의 경우 20%, 저층 콘도는 15%고요. 네. 이제 외국인일 경우에 5%가 각각 추가되신다고 보시면 되세요. 스트럭처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드리면 계약하실 때 만불을 내시고 일주일 이내 그 만불을 제외한 5%, 그 다음에 6개월씩 5%씩 나눠서 내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하이라이즈는 46센트 네. 정도 네. 예상가고 네. 그 다음에 로우라이즈 같은 경우에는 42센트 네. 예상가고 네. 네. 완공 예정일은 2024년 가을로 예정되어 있는데 저희가 분양 설명 드릴 때마다 이제 드리는 말씀이긴 하지만 항상 뒤로 딜레이 될 가능성은 있다는 것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퍼스트 액세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저희 옹용호 부동산 팀에 연락을 주시면 가장 먼저 쇼홈 방문 가능하시고 그 다음에 스윗 얼로케이션 하시는 것도 저희가 바로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네. 오전에 대표도 만나고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표도, 네. 대표도 CEO도 만나고 같이 사진도 찍고 인터뷰도 하고 했는데 저희가 이렇게 바로 동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린 이유는 너무 좋은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빨리 연락 주셔서 쇼홈 방문하시고 바로 좋은 유닛 받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기 위한 거니까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세요. 네. 최신 부동산 정보를 가장 빨리 얻을 수 있는 방법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